우리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현대 미술 40년 전. 광복 이후 지난 40년간 우리 미술의 회고와 재평가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한국화, 양화, 조각, 서예, 공예 등에서 작고작가와 현역 작가의 작품 175점이 전시됐습니다. 제10회 전승공예전이 경복궁에서 열렸습니다. 전통 공예기술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대통령상을 받은 송방웅 씨의 문갑을 비롯해서 입선작품, 그리고 기능보유자의 찬조작품 등 모두 130점이 선보이고 있는데 오는 10월 30일까지 전시됩니다. 20세기 세계 화단의 거목 파블로 피카소 걸작전이 고암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피카소가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맏딸 마야 피카소의 미공개 소장품 90점으로 꾸며진 이번 전시회는 초기의 사실주의 경향으로부터 만년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피카소의 시대별 작품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청자의 진면목을 보여줄 고려청자 명품전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과 사설박물관의 소장품 중 국보급 11점과 보물 2점 등 모두 111점이 전시돼 도자기 중 세계 제1로 인정받는 고려청자의 기법과 시대적 변천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